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06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도 3,994만 명으로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1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늘어났는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첫 보고 이후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이 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지난달 17일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걸린 시간은 약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정점대보다도 3배 가까이 많다면서 입원 환자가 늘면서 몇주 안에 중환자실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누적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최근 하루 신규 감염자가 역대 최고치인 지난 7월 말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마이크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전염병연구센터 소장은 앞으로 6 내지 12주가 전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닷새 연속 100명 이 아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지역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1.8명으로 직전보다 4.7명 감소했는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 51.8명에서 46.6명으로 5.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재활병원을 고리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콜센터나 주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치동 소재 대형 학원 강사 한 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구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강남구는 해당 강사와 접촉한 수강생 55명과 직원 등 6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는 수능을 6주 앞둔 상황인 만큼 수험생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관내 대형 입시 학원을 시작으로 성인 학원, 교습소 등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강사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검체 검사를 위해서 대치 이동 주민센터 인근 현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95명입니다. 개포동과 세곡동 주민은 각각 앞서 확진을 받은 강남구민의 가족이며 또 다른 개포동 주민은 앞서 확진받은 강남구민의 접촉자로 강남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역삼동 소재 당구장에서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관련 장소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752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697명, 국내 접촉자는 55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누적 검체 검사자는 62,151명이며, 어제 292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68명, 국내 거주자는 224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AI 리포터입니다. 온택트리더 강남구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구는 23일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랜선 취업 박람회를
22일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대응 온택트 포럼을 열어 업계 전문가들의 강연과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양재천 밀밀이교 일대 실시간으로 양재천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라이브캠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더강남 앱을 통해 다각도의 양재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강남구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선물 세트를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5,987명에게 감사카드와 함께 통조림 선물 세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일반인 만 541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은 18.7%로 전주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인 5% 미만의 3배수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른 선제적인 검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무작위 검체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실제 드러나지 않았던 무증상 감염자 90명을 발견해 사전에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실외 활동 후 이어지는 공동식사 같은 밀집, 밀폐, 산밀 환경의 실내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실내 환기와 소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편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온택트 리더로서 코로나19에 지친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온택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0 온택트 강남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 영동대로 K-POP 콘서트의 누적 시청 기준으로 무려 50만 명의 국내외 랜선 관객들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동대로 코엑스 일대에서 미디어쇼 강남 4개와 도심 속 미디어 갤러리도 진행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